저는 이광일입니다. 1949년 계양구에서 출생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다음 학교, 군대 생활하고, 군대 생활 마치고 독일 광부로 왔습니다. 제가 영등포 양평동에서 체육관을 했었어요. 예. 체육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쟁자들이 많아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 관장님이 공교롭게도 우리 친구랑 그 관장님 동생이랑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 중에 옛날엔 김포라고 그랬어요. 그쪽을. 그래서 김포에서는 광일이가 참 운동을 좀 잘하는데 걔를 독일에 데리고 가서 돈을 다, 좀 벌어서 다시 와서 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뭐랄까 동료 의식보다 전우애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글리크아우프예요. 그러니까 글리크하면 이제 행복이고 아우프는 올라오는 거거든요. 잘 올라와라. 예, 그게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우리 반장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죽으려면 이 굴을 파는데 얼마 내려가냐면은 건 200m를 내려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있을 사람이 우리가 보면 이제 바겐이라고 그러는데 그 탄실을 나는 차가 엎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받을 땐 절대 그걸 세울 때 쇠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나무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있을 사람 왜 올라와 가지고 비켜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걸 세워야만 일을 하거든 밑에서요. 그걸 세운데 지가 쇠로. 근데 여기는 반장이라도 전총을 안 쓰고 야자하거든요. 야, 그거 세우는 거 금지되어 있지 않을 때, 아, 비키라고. 근데 그게 미끄러져서 그냥 바로 한 10초도 안될거 바로 올려내려요. 그냥 죽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이 광산 경찰이 들어와요. 그걸 파악하라. 근데 거짓말을 하고 나를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예. 정말 그걸 보고, 야, 역시 독일에서도 그런 거 통하는구나, 거짓말이. 예. 그러니까 2002년도 한국 월드컵 있었죠? 아, 그땐 굉장했었습니다. 예, 길거리 응원. 얘들 다 했었습니다. 그거, 한국 그걸 보고서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랄까, 어떻게 되면,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의 뭐랄까,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럽니다. 너 지금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시민권 갖고 있고 독일에 살지만 너 독일 사람이 생각하는 너는 독일 사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 열심히 해야 되고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냥 얘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필리 잘 분간을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 같으면 인사해라. 예.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의 피를 이어 다닐 면적도 이해받은 사람들이 때는 한국 사람인 걸 저는 원합니다. 지금도요.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제가요. 왜냐면 이 독일은 한국도 그럴 거예요. 노동허가하고 여기 체류허가하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을 제가 옮겼는데 직장에서 제 노동허가를 죽여버려서 3개월 만에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있어도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어요.